안녕하세요. 투데이 직감 김현진입니다. 풋풋한 여고생의 감성으로 올여름을 상큼하게 물들일 신의 가수죠. 엔시아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투데이 직감은 오늘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네, 우리 직감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겸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생쌤으로 데뷔한 엔시아입니다. 오늘 떨리고 지금 처음이라 많이 실수도 할 텐데 잘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느끼는 미소 애착도 느껴진대 도대체 왜 그런 거다 싫던 영어 좋아졌어 이젠 이러다가 영어 쌤도 될 것 같아 Oh my god I love English 쌤 오늘 용기 내서 말할 거야 듣고서 묻지 말아요 아니 얼굴이 공개가 안 돼가지고 정말 많이 궁금했거든요. 어떤 분일까? 어떻게 네. 생겼을까? 그런데 너무 애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름이 엔시아잖아요. 네. 어떤 뜻이 담겨있나요? 엔시아에서 N이 New, C가 Creative, A가 아티스트에서 New Creative Artist라는 뜻으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그런 도전해 나가는 아티스트가 되라라는 뜻에서 대표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렇군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 2학년으로 18살. 아, 18살. 정말 풋풋한 것 같아요. 그럼 나이에 맞게 노래도 정말 아주 네. 귀여운 곡을 들고 나왔어요. 네, 교생쌤. 네. 어떤 곡인지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교생쌤은 일단 제목처럼 교생쌤을 좋아하는 소녀의 풋풋한 설레임을 담은 곡이에요. 그렇군요. 네. 티저 영상을 잠깐 봤는데 네. 아니, 엔시아가 아니라 정만식 씨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더 궁금증을 이렇게 자아냈는데 어떤 곡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라이브 좀 들려주시죠. 쿵쿵 심장이 쿵쿵 저기 쌤이 따라와 몰라 어쩜 좋아 내 심장 하는 말 쿵쿵 네, 여기까지. 우와. 아니, 얼굴은 정말 애뜬데, 목소리는 네. 좀 허스키한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쵸? 네. 매력적입니다. 그 뮤직비디오 얘기를 다시 해보면, 정만식 씨가 나왔잖아요. 네. 아니, 어떤 분들은 정만식 씨가 가수 데뷔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왜 정만식 씨가 출연을 한 거죠? 제가 일단 얼굴 없는 가수를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였으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더 궁금증을 유발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궁금증이 아마 큰 효과를 낸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이 출연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출연하지 못해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정말 선배님이 나온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촬영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그 정만식 선배님께서 촬영을 하실 때 이제 가사를 다 못 외우셔서 제가 큰 종이로 이렇게 들고 그 가사를 보시고 아마 촬영을 하실 때 제가 그 앞에서 계속 이러고 들고 있었어요. 아, 이게 가사 도우미요? 가사, 네, 보여주는 네. 그런 네. 역할을 했군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계속 정만식 씨가 이렇게 혼자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네, 계속 스탠드 마이크로 이렇게 립싱크를 하시고 저는 이렇게 큰 종이 들고 계속 넘기고 있고. 그랬구나. 계속, 네. 어린 나이에 사실 지금 가수로 데뷔한 거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났는데 딱 음원이 나오고 친구들이 막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임박해도 되게 실감을 못하는 그런 편이라서 아마 진짜 딱 음원 나오기 5분 전까지 안 떨다가 그때부터 갑자기 막 설레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연습생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분명히 연습생 시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1년 동안 원래는 학교 생활을 계속 쭉 하다가 이제 방학쯤 돼서 그때부터 연습을 계속했어요. 1년 조금 넘게. 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계속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녹음도 하고 그때 동안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이랑 같이 병행을 한 건가요? 네.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크게 안 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친구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아,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서 부러워하는 친구도 있고 거의 다 격려해주고 잘 되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소속사에 이제 유리상자와 또 네. 서영은 선배가 있잖아요. 정말 네. 대선배님들인데 네. 정말 예뻐할 것 같아요. 어리고 또 귀엽고 이래서 네. 어때요? 선배님들이 좀 잘 챙겨주시나요? 네, 잘 챙겨주시고 제가 그 연습하는 기간에 서영은 선배님께서 저를 잠깐 가르쳐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되게 잘 챙겨주시고 아무래도 이 교생쌤이라는 곡이 유리상자의 박승화 선배님이 주신 곡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더 애착이 가고 저를 더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궁금합니다. 이 노래 제목이 이제 교생쌤이잖아요. 네. NC아에게 교생쌤이란? 아, 근데 저희 학교에는 교생쌤이 오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있어봤자 딱 두 번에 한 번은 체육 선생님, 한 번은 이제 컴퓨터 선생님이 오셨었는데 컴퓨터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셨고 체육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크게 관심이 없어서 아마 조금 공감은 안 가는데 교생쌤이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없어요? 교생 선생님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이 말하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저에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렇군요. 아니, 노래랑 이렇게 매치가 돼서 뭔가 교생쌤, 기억에 남는 교생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봤죠. 아, 교생쌤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2의 아이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때요, 기분이? 일단 기분은 좋죠. 근데 그게 끝까지 계속 꼬울표를 물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인은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꼭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딱 아, 이 사람 노래는 참 좋다 이렇게 하고 저를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막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막 긍정적이고 딱 인정받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네, 아주 참 어린 것 같지만 말도 참 당차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매력. 워낙 요즘에 가수가 많잖아요. 네. 본인의 매력을 많이 어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NC아는 본인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일단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기억해 주실 것 같고 뭐 저보다 어린 가수분들, 선배분들 많지만 일단 솔로 가수 어려서 좋은 것 같아요. 솔로고 또 어리고 또 매력적인 목소리까지 겸비한 우리 NC야. 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어요. 올해 계획과 함께 우리 투데이 직감 시청자분들께 끝인사 남겨주시는 걸로 오늘 얘기 마무리할게요. 네, 계획은 크게 잡아놓은 건 없고요. 일단 저를 그냥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인 것 같고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런 모습 잘 지켜봐 주시고 지금 실수를 하던 뭐 잘하던 제가 못하던 뭐 충고나 좋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용! 수업 시작한다. 베이스 테스트야.